지금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룰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주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양주가 걸려 있어요. 제일 잘하신 분 월장원도 걸려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요. 본인 소개.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예, 청주 가경동에서 온 김정규입니다. 가경동에서 오셨군요. 네. 아, 바로 옆 동네예요. 네, 바로 옆입니다. 네. 하시는 일은요? 아, 명성 A&T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성 A&T입니다. AM 팀. T. 쪽기 잘 어울리신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명성 A&T는 뭐 하는데요? 아, 인버터 PLC 하고 있습니다. PLC가 뭐예요? 아, 그 프로그램 제어 같은 거. 아, 프로그램 제어는 네. 명성 AMD.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신 분도 역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랑 같이 아,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해요. 네. 좋습니다. 네. 불러줄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곡을 선택을 했어요. 아, 저도 이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까? 예, 그냥 생각나길래. 아, 그래요? 네. 가보도록 합시다. 네. 예.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아직 결정이 안난 거예요. 그죠? 아, 네.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 어렵다고 하셔서 네. 걱정됩니다. 아니,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쉽다 그러면 또 쉽게 들릴 거 아니에요. 아, 괜히 어렵다 그렇죠. 그랬나? 아, 쉽다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금지곡 중에 하나예요. 아, 저희 괜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디지오프에서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네. 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조용필 씨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악원분들. 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도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늘에서 지친 마음 해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니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니 사람에게 말했으면. 사실은 그 정표 씨 노래가 웬만한 분들은 다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불러주셨으니까 네. 봅시다. 네. 과연 몇 점이나 올라올까요? 네. 봅시다. 네. 글 보십시오. 네. 네. 목소리는 좋으나 책 읽는 듯한 끊어지는 어법이 아쉬웠습니다. 말하듯 하시면 좀 더 멋진 노래가 되지 않나 싶어요. 84점. 그리고 음색은 좋으신데 자신 있게 하셨음 좋았을 텐데요. 잘하셨습니다. 84점. 네. 가인님은 75점. 네. 쫓기는 이쁘네요. 술 돌려야 할 듯합니다. 79점. 네. 네. 그래서 전부 다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는 그 잘 부르시는 곡인데 선택을 너무 어려운 곡을 하셨어. 굉장히 어려운 곡을 하신 거예요. 기분 좋게 돌리세요 이렇게 글들이 올라옵니다.